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상입니다. 굉장히 올블랙으로 날씬해 보이는 코디를 보여드리고 있고요. 요건 아까 소개해드렸던 폴라티 블랙이고, 블랙도 되게 좋아요. 일단 체형 커버가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올블랙으로 입었을 때 나오는 자신감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고, 데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데님은 살빠졌 데님 겨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골반 날씬해 보이고, 뭔가 골반에서부터 일자로 뻗어진다? 이 하통의 주화로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주화님들, 뭐 우리 여름하고 다 저의 이 맨다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, 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골반에서 이게 일자로 떨어진다? 이럴 수가 없어요. 근데 주아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올 가을 내내 살 빠졌 데님을 되게 잘 입은 1인으로서 겨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기모 버전으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고요. 컬러는 진청이랑 흑청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이제 가을에 진행했던 컬러랑은 틀리니까 또 겨울 버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겨울 버전이다 보니까 되게 딥하게 나왔거든요. 컬러가 진청이랑 흑청인데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화면에서 이게 워싱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화면에 올블랙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. 이 진청 보시면 이런데 힐긋힐긋하게 워싱이 보이시죠? 블랙인데 이렇게 힐긋힐긋하게 그레이 컬러로 워싱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핏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세에다가 제가 워싱 질감이라든지 그런 걸 잘 찍어뒀으니까 상세로 이제 컬러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해 뭐해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너무 편한 게 하통 주화는 허리가 85, 힙이 100, 그리고 허벅지가 60이에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완전 와이드도 아니고 와이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일자도 아니고 하여튼 되게 그 오묘한 선을 잘 지킨 그런 패턴의 바지라서 여기서부터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. 여기서 와이드로 더 뻗었다면 오히려 더 뚱뚱해 보였을 수도 있을 건데 그냥 딱 체형 커버 예쁘게 여기서 딱 떨어지는 이 느낌, 요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정말 잘 지켜진 패턴이라서 정말 여름 빼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편하고 좋고 이것도 링사면 데님에 스판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허리 전체 히든밴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해요. 그리고 저 요거 사이즈 미디움 입었거든요. 근데 저 살이 약간 쪘나봐요. 미디움이 제가 가을 벼던 불과 한 달 전인가? 두 달 정도 되네요. 소개해드릴 때 미디움이 괜찮았어요. 근데 미디움이 조금 타이트하게 맞더라고요. 근데 그 정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냥 미디움을 착용했고요. 타이트하게. 그래서 살 빠졌 데님 원래 사이즈 주문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평균적인 사이즈 제가 청바지 라지를 입는데 이거는 원사 자체가 워낙 부드럽고 스판성도 좋기 때문에 미디움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다고 힘들진 않아요. 그냥 내 살결을 잡아주는 정도의 타이트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어주시면 스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거. 늘어진다고 해서 막 되게 막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내 몸에 맞게 딱 맞아지는 그런 느낌? 그 정도 있으니까 일부러 크게 입으실 필요 없어요. 딱 맞게 조금 타이트한 거 아닌가 해도 그 정도로 입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길게 입었을 때 제일 예쁜 핏이니까 입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길이감은 겨울 버전이라서 근데 제가 지금 총정을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가을 버전보다 좀 더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버전 이 길이감을 다 살려서 입어주시면 오히려 더 슬림해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 빨리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이거랑 같이 매치하셔서 조금 살 빠져 데님에 맞게 이렇게 완전 롱롱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운동화인데 약간 굽이 있는 거 선택하셔서 밑단이 약간 좀 이렇게 우는 느낌이 있어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이렇게 운동화랑도 매치를 해봐 드릴 테니까 약간의 우는 정도 괜찮다면 굳이 수선하지 마시고 힐과도 매치를 하시고 그리고 운동화랑도 매치를 하셔서 조금 긴 길이감으로 입어주시는 게 제일 예쁘고 제일 날씬해 보이는 핏이랍니다. 너무 예뻐요. 추천드릴게요.